더는 못 끌어. 계속 이대로라면 어쩔 수 없어. 기소해야 돼. 윗선의 압박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검사로서 그렇게 해야 돼. 야, 한지훈. 그냥 우리 쪽 자료만 가지고 기소해? 변호사 불러줘? 어? 김말이. 알아. 어딨어? 누구야? 근데 내가 아는 한 김말이. 존이 죽이지 않았어. 뭐? 김말이가 존이를 죽여? 그런 정황이 있어? 응. 정황은 있어. 근데 죽였다는 것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. 무슨 얘기야?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.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김말이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없다. 왜? 준기야, 부탁한다. 만약 김말이를 법으로 심판할 일이 있다면 그땐 내 손으로 넘길게. 야, 임마. 그게 지금... 대신 법의 심판에 맡길 수가 없는 일이라면, 인간적인 양심과 용서, 거기밖에 기댈 데가 없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줘. 부탁한다. 사람 운명 참 우습죠. 어느 찰나 그 짧은 새에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하잖아요. 저 7살 때 버려져서 용산역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절 데려간 사람이요. 하필이면 강마담 집에 데려다 줬잖아요. 그 사람이야 어린애 불쌍해서 그랬겠지만 그 사람이 거길 단 5분만 늦게 왔더라면, 아니 날 먼저 본 사람이 그저 평범한 동네 안악이었다면 난 지금 말이야. 그 사소한 순간이 내 삶을 다 바꿔버린 거죠. 아저씨도 스티브 죽던 날 절 외면했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. 지금 바로 미국으로 가주세요. 내가 자리를 비워도 되겠네? 김원채 씨 있잖아요. 그래도 어머니가 병준이를 가지고 일 벌리시면 제가 꼼짝 못해요. 그리고 병준이한테 알아듣게 설명할 분도 아저씨밖에 없고요. 지훈인. 지훈인 어쩔 작정이냐? 풀려날 거예요. 증거 부족으로.